2304님께서 뿌걸 언니들 에너지 장난 없습니다. 오늘 언니들 에너지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영디가 옆에서 측정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스! 제가 한 시간 내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버닝등판의 주인공 요즘 이분들 모르는 사람 설마 없겠죠. 역주행의 아이콘 대세 오브 대세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라 가지고 네. 지금 약간 그 반대편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자기 소개도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저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이브걸스의 메보좌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보좌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꼬북좌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왕눈자 은지입니다. 왕눈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단발자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활동이 겹친 적이 있었죠. 네.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롤린 활동할 때도 아마 겹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기실에서 그 굉장히 그 노래가 그 맴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네네. 생일날 제가 라디오 방송 했었을 때 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셨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네. 이븐 오브 데이 활동할 때도 겹치지 않았어요? 네, 몇 번 겹쳤었어요. 예. 그 저희가 그 당시에 샵도 같았어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있는데 네. 소은님께서 네. 활동기가 겹쳤다는 뿌걸과 데이식스 서로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었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한테는 그 롤린의 그 대기실 진짜 울려 퍼지거든요. 그 복도도 나가도 이게 계속 울려 퍼지는데 거기 굉장히 맴돌았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는 또 어떤 인상으로 남았었는지 그때 당시에 예뻤어 활동하고 계셨을 때인데 저희가 엄청 따라 불렀어요. 그 노래 진짜 좋아요. 맞아. 솔직히 그것도 너무 띵곡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브걸스를 환영하는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404님께서 보내신 거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9404님께서 뿌야호라고 외쳐주시네요. 뿌야호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진아님께서 드디어 뿌걸데이 기다렸어요 언니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K8135님께서 네. 재수생인데 부걸 나온다고 하길래 얼른 공부 끝내고 달려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0313님께서 부걸 여러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부걸 방송 보는 재미로 행복하게 지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K8135님께서 김민영, 남유정, 홍은지, 이유나, 용감한 소녀들, 브레이브걸스 2021년 쭉쭉 롤린하자 부걸이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네 분이 또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윤혁 씨 네. 뭔가요? 저희 오늘 딱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포카를 찍어가지고 이걸 인화했는데 네.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민영 언니 콧구멍도 보실 수가 있고 네. 여기 저희가 사인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요거를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저희한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카는 딱 4장입니다. 네. 포카 받고 싶으신 분들 말머리 메보좌, 말머리 꼬북좌, 왕눈좌, 단발좌 달아서 아주 신박하고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을 네.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빵빠를 좀 올리도록 할게요. 롤린으로 각종 음원 차트 1위, 음악방송 6관왕, 그리고 가온차트 2관왕 달성까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연이의 기쁜 소식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 멤버분들끼리 좀 파티 같은 것도 좀 했나요? 아직 아쉽게도 네. 제대로 된 파티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니까. 그쵸. 사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쁜데요. 너무너무 네. 행복합니다. 파티 나중에 해도 돼요. 맞아요. 나중에 한번 몰아서 몰아서 한 번에 몰아가지고 정산 받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빵빠레 가보도록 네. 할게요. 브레이브 엔터가 신사옥을 짓는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사옥. 솔직히 이제 뿔거리 신사옥 기둥 몇 개 정도는 하지 않았는지 유나 씨가 살짝 그 목에 힘 넣고 사장님께 한마디 괜찮을까요? 대표님. 이제 저 앞으로 저희 덕분에 더 많이 지으실 건데 저희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최소 4개는 더 생긴다. 우리 덕분에 더 생긴다. 우리도 이제 생길 거다. 더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를 못해. 왜 이해 못해?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축하할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우리 꼬북자 유정 씨가 드디어 그 유명한 꼬북 과자 CF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꼬북 네. 꼬북 과자인데 네 오늘 저도 이제 기사로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찍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멤버들 광고 뭐 많이 찍게 뭐 기대를 해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 활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948님께서 플레이리스트에 롤린만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언니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버전의 롤린이 듣고 싶어요. 얄미운 4살 버전, 그리고 낯을 많이 가려서 수줍어하는 버전, 그리고 사바나의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버전, 그리고 봄에 돋아나 새싹처럼 상큼한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네. 자, 이거 먼저 하는 분이 그 초이스가 점점 더 생깁니다. 네. 아, 요 4가지 중에서? 예. 됐다. 저 할게요. 예. 네. 저 먼저 할게요. 어떤 거 먼저? 저 하바나의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버전. 내가, 나도 그거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또 뺏겼어. 예. 해요? 네, 5678.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집에 가. 아니, 사바나의 사자 보신 적 있나요? 요게 바로 사바나의 사자였습니다. 예. 봐봐요. 알았어. 아, 잘했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 사바나의 사자는 보신 적 있을지언정 사바나의 사자가 롤린을 부르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부르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럼 나머지 3개 나왔습니다. 저 유정이 하겠습니다. 예. 얄미운 4살 버전. 예. 하겠습니다. 예. 어디 부분을 할까? 롤리롤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거기를 해요.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잘한다. 진짜 얄미워. 제대로 살렸다. 잘한다. 아, 네 살이 얄미운데 롤린 부분을 딱히 보지 않을까. 저는 뭐야, 어디 뭐야, 저는요. 아, 네. 봄에 도달한 새싹처럼 상큼한 버전을. 네, 다들 이렇게 하는군요. 아니, 근데 이게 더 새싹이 되어주세요. 네. 랄랄랄랄랄라. 뭐야, 비슷한데? 아, 그래요? 네 살짜리. 맞아요, 네 살짜리. 아, 살짝도 도달하고 있어요. 아, 저도. 네. 역시 감사합니다. 네. 아, 착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초이스가 없습니다, 이제. 네. 네. 살짝 낯을 많이 가려서 수줍어하는 버전 남았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랄랄랄랄랄리. 랄랄랄랄리. 어떻게 남았다? 집에. 짜증나. 집에. 아니에요? 아, 수줍게 해서 인정하는데. 그게 중간에 그 웃음. 이게 얼굴 빨개졌어. 잘하네. 못산다, 못산다. 피부까지 지금 또 이거 연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피부까지 연기. 자, 그리고 제리님께서 롤린 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 맞군요. 뿔걸에게 좀 자세히 배워보고 싶어요. 영디 저 대신 거기서 좀 배워보실래요? 아, 또 제게 이런 숙제를.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윤지양. 네, 은지양이 친절히 네. 수줍어하는 은지양. 아이고. 아, 그러면 또 한번. 저도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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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희가 여기 앉아서 한번. 어디 가오리 네. 아니면 어디를 할까요? 일단 허수아비 춤부터. 오케이. 허수아비. 네, 저희 롤린 포인트 네. 안무죠. 네. 펼쳐주시고요. 손을 딱 펼쳐주시고. 왜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들리실 거예요.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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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따라하시면 돼요. 원, 두 번. 롤리 롤리 롤리. 차. 가슴에. 내리면서 두 번. 내리면서. 롤리 롤리 롤리. 위로. 차. 내리면서 두 번. 롤리 롤리 롤리. 굉장히 당황해 하신 거니까. 제 몸을 쓸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 돌리시면 돼요.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아, 이런 사회 춤입니다. 예, 자, 밴드라 가지고 여러분, 예, 밴드입니다. 예, 한 번. 두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위로! 두 번 돌리고, 몸을 쓰러주시고, 꽃받침! 네 번 돌리고, 셋, 넷! 여기까지. 오,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롤리 롤리 롤리! 헤이! 롤리 롤리 롤리! 헤이! 돌리고! 돌리고! 아,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는데요? 아닙니다. 댄스도
가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전 진짜로 예, 베이스가 잘 어울리지 않나. 부끄러워하신다. 예, 많이 부끄럽습니다. 자, 부끄러우니까 빨리 라이브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자, 네 분은 이제 라이브도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마지막 정보.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브걸스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신박하고 재밌는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뿌걸의 사인이 담긴 셀카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는 샵 8910이고요 장문은 얼마일까요? 아, 1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0원이 단문이 50원이고 그리고 인터넷콩과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준비가 대충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브레이브걸스의 라이브입니다. 롤앤. 브레이브걸스 You're ready? 그날을 잊지 못해, baby 날 보며 완이 웃던 너의 미소에 홀린 듯 I'll fall in love 벗겨난 부끄럼에 밤이 가기 전에 I can feel you 좀 더 다가와줘 Tonight I'm ready for you You wanna touch me I know 대체 뭘 고민해 빨리 안아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다가 내게 놓치고 후회 말아 I wanna you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ou 그 다친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of you 보통 너의 생각뿐이야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야 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Hey 롤리롤리롤리 Hey 롤리롤리롤리 하루가 말다 하고 롤링 in the deep 롤리롤리롤리 Hey 롤리롤리롤리 기다리고 있잖아 baby 숨기려 하지 마요 아닌 척하지 마요 온종일 난 그대 생각에 잠긴 채로 나 이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yeah. 하루가 멀다 하고 rolling in the deep hey. 롤리롤리롤리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를 또 이제 라이브로 뵙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앉을 수가 없었네요. 아, 근데 지금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희정님께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대박 완전 속시원 짱 청량. 그리고 김규민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는지 유나씨께서 네 언니들은 못하는 게 뭐예요? 라이브까지 잘하는 완벽부걸 최고! 아, 그리고 성은하님께서
아, 저기 누구 쭈그려 계시는데요? 살짝 이상하게. 그리고 K8124님께서 네, 걸그룹식 등배 운동.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최유진님께서 네, 다들 오늘 저녁으로 CD 먹고 왔어요. 라이브 무슨 일이고. 아, 와. 그리고 동윤님께서 네, 라이브라고 CD 틀어놓은 게 아니라고. 어, 드드드드. 그, 저는 이제 그 한쪽 이어폰을 인이어를 빼고 있으니까 네. 다 들리는데요. 예, 이거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044님께서 요즘 저의 노동요예요. 저 근무 시간엔 저희 매장에 롤링만 무한재생. 아, 매장에서. 그리고 K8135님께서 네. 라이브 대박 점점점점.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6767님께서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날리는 고막 정화 역시 우리 뿌거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또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데 네. 7642님께서 저는 롤링밖에 안 듣지만 언니들은 어떤 노래 듣는지 궁금해요. 요즘 최애곡들 한 소절씩 들어볼 수 있는지. 네. 민영 씨는 요즘 최애곡이 또 어떤 노래인가요? 어, 저희 브레이브걸스 수록곡 중에 Whatever라는 곡이 있어요. 예. 네, 그 곡을 제가 짧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까요? 예예예. 예, 예. 네. 너무 좋거든요. 듣고 싶어요. 넌 정말 whatever whatever 에에에 진짜 whatever whatever 에에에 정말 whatever whatever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감사합니다. 야, 아유, 네. 진짜로 쫙 이렇게 뚫고 나오는.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정 씨는 최애곡이 네. 어떤 곡? 어, 저는 그러면 민영 언니가 저희 노래를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네. 지금 역주행을 같이 하고 있는 곡이 있어요. 어, 네네네. 네, 저희가 작년에 활동했던 운전만 해라는 곡인데, 네, 제 부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We're still in your car. Your car. 계속해서 지금 so quiet. Can you break the silence? 'Cause I don't want it. Radio 소리만 이곳에. 이곳에. That's so sad. 무슨 말 좀 해봐. 너무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애곡 어떤 곡인지. 아, 제가 운전만 하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또 뺏기셨네요. 그러면은 무슨 노래 불러? 하이 아, 그 노래 좋더라고요. 뭐 좋아요? 예뻤어. 아. 아, 예뻤어. 아, 되게 가수를 몰라. 죄송합니다. 아, 예뻤어만 기억해 주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최애곡. 네, 저는 정말 뭐 홍보가 아니고 네. 저희 노래 변했어라는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네. 넌 너무 변했어. 넌 너무 변했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삐롱캣님께서 언니들 각자 연락처에 이름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은지씨는 이제 멤버분들을 뭐라고 저장하셨는지. 어, 일단 유나는 남동생이라고 네. 저장되어 있고요. 네. 유정 언니는 꼬부기라고 저장되어 있고 그때부터? 민영 언니는 망나뇽뇽 이렇게. 아, 뇽뇽. 네. 네. 망나뇽뇽. 네. 그리고 이제 민영 씨는요? 네, 저는 최근에 유정이가 이제 새로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네네. 저장을 하게 됐는데 꼬북좌로 네, 저장을 했고요. 예. 유나는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아니야, 그거 언니 괜찮아. 네? 아, 그래요? 제품 그래요? 이름이야. 아니, 그럼 그래요. 제품 이름이면은 이제 땡 하나 섞어가지고 어. 말씀해주시면 안 돼. 근데 그게 좀 그, 아니, 앞에를 빼고 하면 되잖아. 아, 그럼 괜찮겠어. 유나 씨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아, 언니들이요? 예. 저는 뭐 은지 언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항상 그냥 뭔가 이제 챙겨주라 해서 그런 거고 네. 유정 언니는 만진영. 그리고 민영 언니는 민승 언니. 아, 민승은 이유가 혹시? 아니, 그 유정 언니가 민승 언니 하길래 어느 순간 들었어요. 아, 네. 유정 씨도 같은 이름인 건가요? 네, 저도 언니 그냥 민승이라고 저랑. 아, 민승이. 네, 은지. 이게 비속어 같아. 네, 그러면 유나 씨는요? 유나 씨. 아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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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겠다. 아, 이거, 이게 바꾸자, 우리. 이만큼 친하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 뿌걸자님께서 네. 울 언니들 애교 진짜 잘해요. 데키라에 왔으니 한번 보여줍시다. 지금 사연에 진짜가 정확하게 7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찐이란 얘기인데, 뭐, 그 이게, 야, 내 꼬의 송이 있고요. 오토캐 송이 있는데, 네. 그 혹시 그 자신 있으신 분이 없겠죠? 예. 네. 그럼
유나 씨가 또 자신 있으시다고? 아 근데요. 네네. 제가 그 두 번째 거 하고 싶긴 한데 네네네. 한번 좀 잘 모르겠나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 거면 네. 어떻게 써? 네. 네 그러면.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잠만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어머나. 예. 아니 어머나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왠지 너무 잘하시는 거야 바로 이렇게 기계처럼 바로 하시네요 아니 아니 저희 그 제작진분들께서 이걸 수집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아시겠나요? 잠깐 더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괜히 너가 생각한 게 아니지 괜히 머리 쓰다가 그러니까 아 제가 미스코 파이팅 파이팅 자 이번에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잠을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 고생했다 유나 씨가 노력했어 유나 씨가 딱 한 분 고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민영원이요 오케이 고생했다고 하길래 언니가 피하고 해보라고. 있었는데 아니 본인을 지목할 이제 은지 씨는 안 고르고 예, 민영 씨 하나 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예. 이것도 한번 보여주실 아, 그럼요. 있을까요? 네. 네.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데키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어머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제가 항상 뵐 때 너무 시크한 그러니까. 느낌을 네, 많이 봤었는데 네. 아이고 의외네요 실수했다 시켜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부담감이 들거든요 아, 네. 자 그러면 내 거였어 5, 6, 7, 8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데키라 아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오 화가 나는데요? 화가 나는데? 내가 유나 보면서 했어 아 진짜 뭔가 성우분 같으세요 노력했다 노력했다 뭔가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 지기 싫어가지고 지기 싫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노력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어느덧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도 브레이브걸스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으로 저희는 브레이브걸스의 유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네 이번에는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쿨 FM 데이식스 키스더라디오 번앤등판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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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걸그룹 뿌걸 브레이브걸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변지현님께서 유나님 네. 반사신경이 엄청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 다른 멤버들도 혹시 본인만 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예쁘고 노래 잘하고 이런 당연한 거는 좀 빼주세요 자 그러면은 유나씨의 네. 반사신경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아 이게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네.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잡았나 봐요 아니, 그게... 보지도 않고? 그냥 우와 하고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그것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럼 그 평소에 뭐 운동 같은 것도 좀 즐겨 하시는지? 네 운동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 뭐 그 뭐 어떤 스포츠? 뭐. 저요 무게 치는 거. 아 무게 치는 거. 헬스 스포츠. 저희 그렇죠. 팀에서 별명이 토르예요. 토르 아, 힘이 좋아. 힘이 또 좋으시구나.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다른 멤버분들도 혹시 이제 본인만 아는 아니면 요 멤버의 그 요런 그 특징이 있다, 요런 장점이 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은지는 왠지 발가락으로 물건을 잘 집을 것 같아요. 아, 또 고른 힘이 좋아. 있어요. 힘이 좋아. 발 좀 크고 발가락이 좀 길거든요. 아, 발가락 힘이 또 발가락 힘만큼은 또 지지 않는. 네. 은지 씨는 뭐 다른 분들 뭐 그런 특별한 능력 있나요? 특별한 능력이요? 예. 잘 모르나 봐.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또 근데 워낙 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아까 뭐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분 앞으로 한 수절 요청하는 사연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네. 요거를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네. 원0406님께서 유나 언니가 유튜브에 슬로우 커버한 거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네. 듣고 있어요. 언니 목소리로 너무 위로받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면 슬로우 한 수절이라도 짧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I don't wanna go back 난 오늘 하루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해 yeah. 아 너무
좋아. 그래서 달리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달리 보인다. 달리 보인다. 선주님께서 민영님 안아요 아. 인트로 장인이에요. 안아요 처음 부분 진짜 잘 부르셔서 가슴 아련해집니다. 하나 할까요? 아, 네네네. 예. 네. 아름답던 사랑 식어버린 네 마음 언제부터인가 네가 조금씩 달라졌어. 아, 여기까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0060님께서 네. 흥 많은 은지 언니 오늘 흥 장난 아니거든요. 춤 어떻게 저 잘만 불러줘요. 어, 그 나도 궁금하다. 멘트로트예요. 나도 궁금하다. 아, 저는, 잠시만요. 네, 아, 미리 좀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 정말 저 처음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 저거 들어보고 싶어서 해볼게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아, 진짜다. 되게 섹시하게 보는데. 섹시하게 섹시한 것 같은데. 아, 몰라요. 아, 몰라요. 그래 유고사공님께서 유정 언니 옛 생각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옛 생각나 TV를 보다가 옛 생각나 노래를 듣다가. 옛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니 윤지희님께서 네. 신개념 비트박스의 달인 은지 언니랑 유정 언니의 비트박스 배틀 보고 싶어요. 오 마이 갓. 유정 씨는 원래 비트박스를 좀 알고 계시는. 오며가면서 배웠었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절대. 네. 그러면 신개념 비트박스는 아이고. 아, 일단 오리지널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잘한다. 여기까지 아니 이게 신개념 비트박스 달인이 이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비트박스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어떤 팬분이 예. 제가 이제 우는 1위 소감 영상에 이제 아. 편집을 제가 이렇게 울었는데 이거 비트박스를 아 그런 거니까 네 일단 아. 해볼게요. 근데 요거를 일단 라이브로 아, 네. 아, 해볼게요 일단. 야, 예. 오! 대박! 아, 예! 아, 진짜 다 찍었어! 아니, 은지 씨가 할 때마다 앞머리가 들썩들썩거려요. 아, 진짜 다 찍었어! 야, 이게, 그걸 또 라이브로 또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4913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유나님이 멤버 중에 힘이 제일 세다는데, 네. 옆에 있는 은지님이랑 팔 씨름해주세요. 정말 파워퀸인 거. 아, 그냥 유나가 이기는데, 이거는? 아, 근데 은지 언니가 의외로 셀 수도 있어. 옛날에 이거 펀치 대결했는데 은지 언니가 이겼거든요. 아, 오, 진짜요? 네. 해볼까요 바로? 발가락만큼은 지지 않지만 예. 해볼게요 하세요. 해볼게요 자 그럼 어 근데 힘이 너무 세요 물쇠 네? 아무것도 안 했고 네, 여기 받치고 받치고 물쇠 아무것도 안 했고 자, 자 하나 아, 어, 하나 둘 셋 렛츠고 오케이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게 아 약한 손 아 하나 다시 해 하나 다시 해 제가 뭔가를 하려고 중계를 하려고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중계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제가 팔에 힘이 진짜 없어가지고 예.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좀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아, 더 이상 힘쓰는 거예요 아 옛날에 너무 아프다 서로 다 힘드니까 4945님께서 메보자 하면 청량한 트로피컬 보컬이 매력적인데 평소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아. 목 풀 때 어떻게 하시는지 오. 제가 평소에 목 관리는 사실 안 해요 아. 제가 목이 좀 튼튼한 편이라서 진짜 네. 아니, 예. 너무 좋은데 근데 요새 정말 네. 스케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목에 무리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또 팬분들이 네. 저 목에 또 좋으라고 네. 배즙 이런 걸 막 챙겨주셨어요 배즙 같은 거 네, 그래서 네. 그거 먹고 있고 네. 근데 평소에 목 풀 때는 약간 약간 이렇게 네. 맞아 어, 진짜 그래요 진짜로? 약간, 네, 진짜 그래요 네. 네. 아, 잘하죠 아, 그렇죠. 네. 이게 그 편안하게 고음을 계속해서 네. 내주는 그런 네. 느낌 풀 때 네. 어, 저도 네. 앞으로 대기실에서 이거 하면 멤버들이 놀라실 거예요 네,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호님께서 왕눈자 유나야 어있어 부탁해요 호박고구마 버전으로요 이게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아, 예. 하는데 옛날에 네. 제가 유나가 이제 밖에서 있었는데 네. 밖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네. 어, 팬분들이 유나 누구 있어요 숙소에 그랬는데 제가 어 유나 있나? 유나야! 네. 근데 유나가 내 언니 이래서 제가 어 있어 약간 이런 라이브 아, 방송 있었는데 예. 그거를 지금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호박고구마 버전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참 그 신박한 것들이 많이 네. 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카를 위한 이런 네. 걸 볼 수 있겠죠.
요거는 호박고구마 그 막 그거 아니야?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네. 유나야! 아, 어 있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꼬북 용님께서 꼬북자 용형 성대모사 해줘라. 이 이제 대사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사를 주고 하라고 해. 아니 업그레이드됐어. 업그레이드됐어. 자기 목소리로 말하다가 변하는. 그러니까.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습니다. 자 그리고 1966님께서 단발자 다른 네. 멤버 첫 인상이 궁금해요. 네. 어 저는 유정 언니 너무 시크했고요. 민영 언니 뭔가 깍쟁이 같았고 은지 언니는 그냥 이뻤어요. 딱히 언니 보자마자 어 비주얼인가 이런 생각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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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은지가 맞아 맞아 이미지를 굉장히 깔끔하게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1090 님께서 꼬북자 그저께 중경삼님 보고 왔어요. 유정님 인스타그램 구경하다가 벽에 있는 포스터 보고 궁금해서 검색해봤어요. 중경삼님이라는 영화 포스터라더라고요. 근데 마침 얼마 전에 리마스터링 되어서 재개봉을 했길래 바로 보고 왔어요. 재밌게 봤고 OST도 너무 좋았던 영화였어요. 유정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인가요? 어, 네. 제가 홍콩에서 살다 와가지고 어, 네. 네, 이 중경삼님이 이제 그 당시에 홍콩 배경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라서 아, 네, 맞아 좋아 뭔가 그때를 또 떠올리게 네네네. 해주고 그 또 방 안에 포스터까지 있을 정도면 아, 네네. 네. 그리고 5467님께서 네 분이서 여행 가시게 되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과 별을 보면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구워 먹는 고기요. 아, 여행이면 또 아무래도 회! 바비큐 회! 회! 오케이. 예. 그리고 별을 보면서 서로 굳이 별을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아. 별을 보면 서로 이야기 같은 그쵸, 거 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 필요도 있어. 우리가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 네. 별을 보면서 얘들아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훈훈하게. 한번 정도는 네. 네. 너무 무릎 뜯지 말고 이제 좋지 하면.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해.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브걸스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와. 자, 방송 전에 두 팀으로 나눠서 네. 앉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으신 대로인 거죠? 네. 네. 혹시 팀명을 정해주셨나요? 팀명을 오? 지금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제 맞출 건데 네. 문제를 맞출 때 이제 팀명을 외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짧으면 쉬우면 좋죠. 예, 네. 뭐 한 여덟 글자 되는 거는 살짝 민영 유정이니까 영정. 아, 영정. 아, 승부나. 오케이, 지금 다양한 회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일단 멤버들끼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저희는 알아보도록 네, 할 겁니다. 괜찮아요. 제한 시간은 60초고요. 60초 안에 상대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일단 팀명 알기 전에 벌칙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지 씨께서 네. 상대편 팀이 어떤 벌칙을 했으면 좋겠는지. 두 배속 빠르기 추기. 타이틀곡 두 배속 빠르게 추기? 2배속 댄스. 네, 2배속 댄스. 네. 그러면 이제 2배속 댄스 모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정답 말씀하실 때 팀명을 외쳐주시면 되는데 팀명을 정해주셨나요? 저희 아니, 네. 좀 그렇고 좀 그런가? 언니니까 언니 하자. 언니 구린데? 언니 야, 방금 목소리 톤이 너무 진솔대가지고 진심이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더 회의하고 계세요. 자, 어떤 팀이었는지 저희는 홍또유요. 홍또유. 뜻이 뭐냐면요. 홍은지 또 유나 찾는다. 아, 홍또유. 네. 그러면 매번 이제 문제를 맞출 때마다 홍또유를 외치시면 돼요. 홍대도. 예, 그리고 언니. 언니. 발음하기 편해 가지고. 아, 괜찮아요? 네, 너무 네, 이거 해도 괜찮겠어요? 언니. 언니. 자, 그러면 홍두유 팀과 언니 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유나 씨와 네. 유정 씨가 손을 번쩍 들어 주세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괜찮아. 먼저 가실래요? 나중에 가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먼저 갈까? 네. 아, 나중에 가자. 아, 뭐야. 하는 거 보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나중에 네? 가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언니 팀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60초 가도록 합니다. 뭐야. 자, 초시계 주세요. 은지가 생각하는 뿌걸의 끼쟁이는 누구?
지 자신 자기 자기 자신 아 그래 팀명을 외치셔야 됩니다. 아, 언니. 언니 네 자기 자신 오케이. 유나가 음식 메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언니 양 언니 어. 양 최근 은지를 두근거리게 했던 건 무엇? 이것 때문에 언니 예 네. 오늘 점심 메뉴 오! 네 그리고 유나가 버릇처럼 하는 행동은 언니 네. 머릿고기 어 와 은지가 자주 하는 말은 언니 네. 심심해 배고파 와 그리고 유나의 인생 드라마는 무엇 언니 네 커피 프린스 인생 드라마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 아니야 커피 프린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은지가 최근 산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언니 렌즈 네. 오케이 어렵다. 아니야 지금 네. 두 개 맞추셨으면 거의 지금 잘 맞은 거야. 완전 상위권입니다. 맞아. 아, 최상위권이에요. 맞아. 평균 점수가 0점입니다. 예. 한 가지 고백할게요. 네 커피 프리스는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같았어요. 네. 유나가 오늘 신은 양말 색깔은 질문도 있거든요. 뭘 것 같아요? 흰색? 흰색 뭐였죠? 살색 아, 그런 걸 신어? 네. 살색 너는 형광색 형광색 핑크 신었어 지금 아니 형광 핑크 신어놓고 오늘 아 그리고 이제 은지 씨를 최근에 두근거리게 했던 건 무엇이었죠? 가방 아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가방 아 제가 알기로는 수록곡들도 차트인 할 때 그 두근거렸고 아 두근거려 아 이 언니 거짓말 쳐요? 아니 그거 마이너스 최근 산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아, 맞아요. 지금 메고 그거 질문 아니었어요? 예 가방이었습니다 본인 거 모르니까 마이너스 둘 다 답에 있긴 했습니다. 수록곡 맞아. 예, 은지 씨가 생각하는 뿌거리 끼쟁이 누구였다고요? 유정 언니. 아, 역시. 하지만 지로 대답을 해주셨다. 지 언니. 은지 언니. 편집이 안 되겠죠? 아유, 진짜. 여러분 편집 살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럼 언니 팀 두 개.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맞은 겁니다. 쉬웠어 그 두 개가.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오케이. 가보도록 홍도유, 하겠습니다. 홍도유. 자 홍도유 준비되셨으면 초식에 주세요. 민영이가 오늘 아침에 먹은 메뉴는 홍도유 로스트 치킨 샌드위치 서브웨이 샌드위치. 오케이. 아, 그 일단 유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홍도유. 홍도유 자유 회전목마 아니야. 회전목마 오케이. 야! 민영이가 처음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홍도유. 네. 최근에요? 홍도유 왕의 남자. 처음 오케이 예 그리고 유정이 오늘 TMI 홍도유 예 똥을 쌌다 오케이 아까 그러니까, 아 민영이의 태몽은 무엇 홍도유 친소함인 것 같아 홍도유 예예예 예. 무지개 다리 아 무지개 다리야 유정이는 외계인이나 귀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홍도유 믿는다 믿는다 오케이 오 야 50%인데 그 민영이가 최근 겐톡한 멤버는 누구 홍도유 예 유정 언니 오! 예, 유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편의점 간식은? 홍도유 소세지. 아, 상대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나 알아, 나 아는데 언니가 왜 맞춰요? 언니 나 그거 아니야? 떡볶이. 예, 이것도 떡볶이 같습니다. 야, 야 아니, 똥을 쌌다 내가. 똥을 쌌다. 야, 너 울산이야. 그러니까. 또 울산이다. 또 몰라. 아니, 똥을 야,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 예, 다 그게 그래야죠. 예, 네. 당연한 건데. 네. 예. 어, 유정님 오늘 TMI가 그래서 뭐였다고요? 오늘 제 TMI요. 예. 뭐 뭐였죠? 벚꽃 봤다. 아, 벚꽃 예, 봤다. 예, 뭔가. 얘 TMI를 낭만... 내가 적어줬어. 어. 아, 뭔가 낭만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너무 예. 예. 민영 씨 태봉이 무엇이었다고요? 아, 저요. 저는 그 커다란 호수에서 네. 구렁이가 이렇게 큰 구렁이가 솟아서 네. 춤을 추는 그런 태몽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인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부터 뭔가 약간 춤을 네. 추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구렁.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온 거 아닌가요? 누가 언니가 저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롤링을 추면서 자 그리고 유정 씨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뭐였다고요? 롤러코스터요. 네.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지금. 아, 내가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1번이 지금 살짝 애매한 게, 민영 씨가, 저는 아까 땡을 드렸거든요. 민영 씨가 오늘 아침에 먹은 메뉴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그러니까
예, 네, 그 샌드위치였는데 네. 이 샌드위치는 맞긴 맞는데 네. 네. 디테일하게 로스트 사, 로스트 샌드위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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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로세타리를 지우셨어요. 네 메뉴를 지 앞에 메뉴를 지우고 어 그럼 로, 아 그러니까 이게 로스트냐 바비큐냐 지금 요거를 아, 그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로세타리 바비큐 이거 어, 요거를 정답으로 네. 드릴 맞긴 건가요?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 어, 그럼 비겼네. 이거 해가지고 어. 2대 2입니다. 비겼네. 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승자는 없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1대 1로 벌칙은 아? 모두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좋다, 방송, 좋다. 너무 좋죠. 너무 네. 좋네요. 네. 방송을 네. 촬영해서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그리고 이제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네. 5788님께서 다들 무술 실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취미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좀 아, 이거 진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 게 네. 아니 저희는 무술을 한 적은 없어요. 어, 근데 되게 저, 맞아. 이쯤 되면 이제 무술을 해야 되나 싶게 네. 되네요. 아, 네,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아. 제가 어릴 때 합기도를 배운 적은 오! 있는데 네. 네. 그 무술은 아니지 않나요? 그치 아니지 조금 다르지 네. 아닌가요? 네. 어쨌든 무술은 지금 금시초문이지만 앞으로 또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멋있다. 예. 저 아닌데요? 언니가 아, 말했어요. 아, 예. 아니,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야, 그, 합기도를 하셨던 민영 씨께서 앞으로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스리님께서 단발자, 유나 언니, 축기를 빌려 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축기를 빌려. 네. 치기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2293님께서 서로 오랜 기간 동고동락했는데 서로 한 명씩 특징 성대모사 흉내 한번 아. 부탁드려요. 뿌야호 우리 사인 피어라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거야. 어, 너무 잘하시네. 자 그러면 각자의 오른쪽에 있는 멤버분들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은지씨. 성대모사? 아, 머리고기. 성대모사가 뭐지? 흉내. 아니, 그러니까 성대모사, 흉내, 아, 뭐, 특징, 아. 뭐든. 예. 그러면 유나씨는? 야, 오늘 나는 여기서 똥싸고 소리 치르고. 아, 아쉽다네요. 저는. 어, 저는 민영 언니, 그거. 어쩌라고? 데리고 살게요? 네. 네. 어쩌라고? 데리고 살게요? 어. 이거 오리지널 한 번만 보여주면 네.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어. 어쩌라고? 약간 요거 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잘하네. 이제 민영 씨는 아 네. 어, 심심해. 아 어, 배고파. 아 어, 심심해. 아 어, 배고파. 아까 맞췄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예, 네, 심심해 배고파를 굉장히 네. 잘 사시는 좋습니다. 어. 이제 어느덧 네.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긴 합니다. 네. 코너 시작할 때 2304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뿌글 언니들 에너지 지수 측정해 주세요. 버리는 팜 팩트 체크 들어갈게요. 와 진짜. 제가 저는 시작할 땐 몰랐죠. 네.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할 때는 처음 몰랐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지켜본 브레이브걸스의 에너지는 2만 프로다. 야 그러면 유나 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 씨는 동생분들께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 얘들아 똥 싸는 건 좀 그렇죠. 아, 언니가 어, 필터를 조금 부탁해 언니들을 좀 지켜줘. 오케이 오케이 미쳤어 사랑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어, 저 오늘 최대 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전 오늘 여기서 네. 똥 싸고 소리 지르고 네 가만히 있었는데 정작 나는 네. 하지만 네. 팬분들께 한마디 아, 팬분들께 따뜻하게 아, 따뜻하게, 따뜻하게. 네. 어 그럼요 팬분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키스 더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지씨도 팬분들께 한마디 아 저희 브레이브걸스 앞으로 활동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어, 브레이브걸스랑 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 오늘도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박한 이 것들이 많아 그 사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무술 실력이라든가 네. 네. 그래서 이제 포카 당첨자 발표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눈자 포카는 윤지희님께 꼬북자 포카는 5467님께 매보자 포카는 선주님께 그리고 단발자 포카는 쓰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활동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는 이제 끝곡으로 그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 그리고 AOA의 심쿵에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